네, 오늘은 미니멀 하우스가 충남 아산시 온천 소재에 위치한 다다우징 농막미 이소시주택을 전문적으로 재장업체에 방문했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드린 이유는 현재 이 모델인데요. 새롭게 제작한 우드하우스 신형 모델이 제작이 되었다고 해서 방문드렸습니다. 지붕은 징크 소재에 제작 공법은 올 목구조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막 사이즈 3x6.6 사이즈이긴 하지만 단열 기준을 보강을 해서 주택 준공용으로 제작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농막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충분하게 단열이 보강된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또 전시장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뷰 형식이 아닌 혼자 셀프로 리뷰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충분하게 정보를 전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혼자서 리뷰하는 형식으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목재나무는 적산목 사이딩으로 전체를 마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산목 사이딩으로 외부를 마감한 다음에 오일 스테인을 발라주시는 건데요. 이 오일 스테인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원하는 색상으로 칠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 하단에 보면 외부에서 220V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울렛 단자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고높이는 약 4m 정도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에 보시면은 후면에도 적산목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에는 픽스창과 그 다음에 2층 다락이 있는 구성으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후면에 전선과 그 다음에 지금 돌출되어 있는 무슨 특별한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내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모델의 모델 이름은 우드하우스라고 합니다. 다다우징은 우드하우스풍, 자연 친화적인, 이게 이제 자연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디자인을 계속 고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붕에는 박공형 스타일로 징크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인슐레이션을 상당히 두꺼운 인슐레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용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붕 같은 경우에는 벽체 두께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단열재가 보강이 돼서 출고가 곧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양옆으로 박공형 스타일의 처마가 조금은 한 10cm에서 15cm 정도의 처마로 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공용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창호는 A1 미국식 시스템 창호가 적용이 돼서요. 1등급이기 때문에 단열은 최우선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박규형 스타일의 4m의 전고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이 모델은 지금 중공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내를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지 드론 촬영을 통해서 외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실내에는 올 지금 자작나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자작나무의 이음새 부분이 조밀조밀하지 않고 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 많지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실내에 자작나무로 전체를 다 마감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상부는 현재 이 주택용으로 지은 6평,
현재 이 우드하우스는 4미터로 외관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실내 전고는 지붕 단열재를 빼고 한 3.67미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호 같은 경우는 A1 1등급 창호를 사용을 하고 현재 건축주분의 요구사항에 맞게 픽스창을 전면창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이거는 미닫이 창문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편으로는 출입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에는 조명, 은은한 조명, 거실 조명을 설치해 주었고요. 반대편으로도 픽스창을 만들어 주어서 이 또한 미닫이 창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면 싱크대와 화장실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싱크대를 보기 전에 지금 준공용으로 제작이 되는 그런 벽체 두께를 볼 수 있는 샘플이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왼쪽에 있는 모델이 벽체 두께입니다. 약 20에서 25cm 정도 되는 그런 벽체 두께로 올 묵구조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지금 지붕 두께입니다. 단열재는 모두 다 인슐레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만큼의 벽체 두께로 지붕 두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단열로서는 충분하게 보강이 돼서 준공 검사에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펙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싱크대가 보이고 있는데요. 싱크대 전면에도 마찬가지로 미닫이 창문에 환기 창문 A1 시스템 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레인지 2구 전기레인지와 넓지막한 개수대, 그리고 이 개수대 또한 건축주분께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위로는 후드가 있는데요. 이 후드도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저가형 레인지 후드가 아닌 고급형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서 장착을 한 모델 같고요. 그 옆을 보시면 전선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선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반대편에 벽체에 TV를 설치를 한 다음에 홈시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 4군데의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보셨다시피 현재 이 장치는 공기청정기 및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기 장치가 벽체에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싱크대는 현재 이런 식으로 설치가 화이트 색상의 싱크대, 서랍식 수납장, 이렇게 싱크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제 보일러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보일러 시스템은 건식 난방, 전기로 물을 데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보일러 자리 겸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로 현재 배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위로의 장치는 현대 마크가 달려있는 찬물을 데필 수 있는 온수 보일러 기능이 있는 그런 장치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 적당한 크기의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냉장고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220V 콘센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콘센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그마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 짜투리 수납장을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조그마한 수납장 안에는 옷걸이를 지금 아직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옷걸이를 설치할 수 있는 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 완성되어 있는 지금 상태는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거의 마감이 되어서 출고가 지금 임박되어 있는 모델을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현재 이 모델은 우드하우스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이 상당히 커야 좋아들 하시는데요. 현재 건축주분이 대형 화장실, 샤워실을 원하셨는데 지금 현재 블루 색상 계통의 디자인을 적용한 샤워실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면 좌측에는 고정적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 부스가 설치를 할 예정 같은데요. 여기가 샤워실이고 반대쪽에는 바닥면이 좀 다릅니다. 보면 저 안쪽에 아마 변기가 설치가 될 예정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세면대, 바닥에 지금 강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건신 난방을 이용해서 화장실에도 겨울에 발이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신 난방 배관이 이렇게 화장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220V 콘센트, 그 다음에 화장실 안쪽에도 환기를 할 수 있는 A1 모델의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장실 크기 작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면 상당히 쾌적한 화장실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특이한 점은 화장실에도 건신 난방을 이용해서 배관이 설치되어 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장실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설치를 하면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쾌적하게 이런 트렌드에 맞게 화장실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샤워실 부스, 화장실 변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아무래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거는 조만간에 아마 설치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사진으로라도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현재 4m 높이로 제작된 우드하우스의 다락을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우측편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요즘 계단이 완만하게 지금 설치하는 게 트렌드인데요.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의 난간은 알골 용접을 해서 열처리까지 마감을 해서 마감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수 주문을 해서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강화마루가 아닌 강마루로 다락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3면을 환기를 할 수 있도록 미닫이 창문 좌측과 정면과 우측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은은한 포인트 조명으로 지붕에 한 네 곳에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천정에도 너무 밝은 빛이 아닌 은은한 조명빛으로 조명을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로 올 자작나무로 마감을 해주셨는데, 자작나무 합판을 쪼개서 제작을 하지 않은 원판 그대로를 가지고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음새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장점으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우드하우스라는 모델로 지금 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남 아산시 온천대류에서 지금 농방미 이동식주택을 제작하고 있는 다다하우징에 와서 오늘 우드하우스 신모델을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요. 리뷰 방식은
셀프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 모델 자작나무로 마감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자작나무의 느낌이 좀 산뜻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단열재를 보강을 해서 주택 준공용으로 제작된 모델 같은데요. 현재 이 모델을 농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 농막용은 요즘 주택용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추가 금액을 지불을 하고 주택 기준에 맞게 보강을 하는데요. 현재 이 모델은 아까 보셨다시피 단열재가 인슐레이션이 충분히 보강이 되어서 벽체 두께가 벽 두께 한 1.5배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준공용으로 제작된 모델 같고요. 현재 이 모델 우드하우스 신형 모델은 부가세 별도로 현재 3,900만원에 현재 제작이 되었습니다. 농막의 저렴한 모델로 제작을 원하시면 저렴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아마 다다우징 대표님의 마인드 정신이 단열, 그 다음에 난방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현재 이 모델을 고수를 하시면서 농막으로 사용하시더라도 겨울에 춥지 않도록 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열을 고수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현재 우드하우스 이 모델 말고도 900만원대에서 한 2000만원대 여러가지 다양한 농막을 영상 끝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잠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그러면 다다우징의 우드하우스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다우징에서 새로운 농막들이 제작이 되거나 현장에서 주택용으로 제작이 된 모델이 새롭게 개발이 되면 다시 한번 방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how you.